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기소개 부탁합니다. 예, 저는 그 노후객 도시 정비를 맡고 있는 국토부 도시정비 산업과장 최병길이라고 합니다. 네,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네, 예.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.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. 네, 예.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인가요? 좀 그 윤곽이 나왔고, 그리고 3월 24일쯤에 또 국민의힘에서 막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내용을 보면 일단 다 좋아요. 뭐 특별급 제정해가지고 뭐 용적률 올려주고 뭐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건데, 그렇게 뭐 풀어준 만큼 이제 개발액이 생길 거잖아요. 그 개발액에 대해서 초과 이익 환수가 좀 어떻게 될지, 작년 9월 달에 이제 일반 재건축 측에서 이 초과 이익 환수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, 그 수준에서 좀 그대로 갈지, 아니면 어쨌든 용적률이 많이 올려주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그 완화 법안에서 조금 더 강화시킬지, 아니면 혹시나 이거를 폐지할 생각 없으신지 요게 좀 궁금합니다. 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요. 네. 뭐 계획도시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할 그럴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. 그 이제 특히나 이제 계획도시에는 다른 데 없는 이제 특례들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. 네. 다만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과 별도로 그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기존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는데, 네. 그 우리 노후계획도시는 계획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뭐 생활 SOC 같은 기반시설, 그리고 그 기여금으로도 이제 그런 기부 체납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.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기여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지역, 그러니까 뭐 3번이면 군포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걸 통해서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 정리해 보면 일단 뭐 아예 폐지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, 그 이 환수에 대해서, 그리고 일반적인 초과익 환수는 뭐 정부에서 계획했던 그 완화된 수준, 그 수준으로 가되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면 높게 올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부 체납으로 조금 더 받겠다,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그 조화되는 수준을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군포시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전체가 도시 전체가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의회와 총괄 기획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